장군님. 네. 근데 저번에 저한테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1년 전쯤에 되게 유명했던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죠? 그분의 그런 기조가 뭐냐면, 네. 집 사지 말아라. 아, 네. 월세 살아라. 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네. 해야 돈을 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논리는, 네. 부동산 가격보다 네. 주식 가격 상승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맹구님은 이 말씀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만 놓고 보긴 좀 그렇고, 한 2015년 1월 달, 그 시점에 코스피랑 지금 시점에 코스피, 상승률만 가지고 네. 체크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전국은 좀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네. 평균 지수, 2015년 1월 달이랑 지금 네. 상승률 보면 아마 예컨대 부동산은 한 30% 상승률이고요. 네. 주식은 한 35%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이 좀 더 많이 오른 건 맞아. 네.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다만 네. 서울 아파트는 제일 많이 오른 것과 제일 많이 오르지 못한 것들 평균해서 30%인데 네. 주식은 코스피 기준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많은 회사들은 뭐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무거나 사도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는 좀 오른 건 좀 많이 올랐고 오히려 좀 하락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섞여 있죠. 그런 차이는 약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이가 났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만약에 네. 삼성전자를 네. 40년 전에 사고 네. 40년 전에 음마 네. 아파트를 샀어요. 아, 네. 그러면 40년이 지나서는 네. 지금 현재가 됐을 때는 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상승률 자체는 삼성전자가 훨씬 높지 않아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네. 삼성전자는 네. 거의 800배가 상승했고 네. 음마 아파트는 네. 96배가 상승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럼 이런 걸 보면 시간이 네. 갈수록 네. 역시 주식이 상승률을 따라가긴 힘든 거 아닌가요? 거기서 또 맹점들은 또 있죠. 상장을 했을 때 그 네.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시가총액의 가치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이 네. 시작 지점은 굉장히 미비해요.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을 처음에 다 꺼냈어. 네. 그 금액을 얼마 측정할 거냐. 처음엔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원가가 토지예요. 네. 건축비고 네. 택시비처럼 첫 시작의 금액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총 털어서 하면 수익률 차이는 꽤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궤도기에 온 상태에서 부터 지금까지 비교해줘야 조금 일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네. 자산 대부분의 80%는 네. 부동산에 있다. 맞는 이야기긴 하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네. 네. 부동산은 네. 자기 자산의 30%만 갖고 있어야지 네. 그게 맞는 거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일본의 예를 들었어요. 아, 네.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계속 상승하지 않을 거다.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생길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시청자들은 빡치지. 특히 그 영상 1년 전에 봤다고 하면 화가 나겠죠. 네. 왜냐면 지금 결론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영상이 그 영상 촬영 일자가 2009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2009년부터 네. 4년 동안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난리 났겠는데요? 난리 나죠. 네. 그냥 딱 들어도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장이라서 사실 이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하든 틀린 이야기를 하든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이제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고 보는데 진리는 항상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지. 2009년에 얘기했으면 맞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얘기한 건 틀렸으니까 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네. 진리는 뭐를 해도 사실 상관없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2015년도부터 주식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어. 같이 가는 시장인데 얘는 안 되고 쟤는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마도 그분이 했던 이야기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비중에 있어서 부동산의 비중이 80%다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그걸 공무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의 직원이 자기 업종이 다 공무원이에요 80%가 나라 발전에 있어서 좀 암울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너무 안전하죠 안전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국가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그럼 회사 취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취업한 사람들이 인구가 80%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나라는 80%가 창업가의 나라일 수도 있어요 네. 어디가 더 잘 될까? 부자가 잘 될 수도 있긴 하지 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한 80% 90% 될 거예요 네. 10%가 다 뭔가를 만들어 갈 거고 네. 그래서 리스크도 있고 대신에 정말 힘든 사람 힘들 거고 양극화는 더 심할 거고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평균치는 높은데 대신에 이 변별력은 낮을 거고 미래에 좀 변동성은 좀 낮을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맞냐 이걸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그분이 한 이야기는 그냥 부동산보다는 많은 자금이 회사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걸 하겠지 자 전부 다 1,000만 원씩 내세요 이 1,000만 원을 기금으로 해서 네. 스타트업 양성하는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스타트업 뭐 1,000개가 만들어지고 그 1,000개 네. 중에 한두 개라도 터지면 네. 그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럼 내가 1,000만 원 냈어 네. 근데 내가 투자한 그 회사는 망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나는 빵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80%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똑같이 1,000만 원 냈는데 그 사람이 투자한 회사가 잘 됐어 거기는 뭐 쿠팡도 되고 막 한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다 번 게 된 거지 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방법이 옳으냐라고 봤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은 질량보존의 법칙도 성립되면서도 이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생기겠지만 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한 80%가 다 사라지잖아 네. 누군가 다 들고 간 거지 네. 한쪽으로 쏠려서 네. 그래서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봐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개인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산을 지키고 빠르게 불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는 좀 안전하고 조금 더 우리 개인 중심적이고 나를 먼저 지키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그때 내가 창업을 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해외여행만 다니면 문제가 되죠 근데 딱 먹고 살 수 있을 수준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철철 남죠 네. 그때 아하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성공하면은 똑같은 결론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만약에 창업부터 했는데 실패하면 주식부터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내가 통제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관점의 차이네요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뱅구님이 미국 부동산도 네. 많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근데 또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네. 미국 금융회사들은 네. 빌딩을 안 산다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 이유는 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네. 임대했던 거를 줄여서 네. 고정비를 줄일 수 있고 네. 회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진짜 그런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오너들이 자금을 어디다가 뭐 쏟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 오너를 놓고 보면은 사실 정반대잖아요 사실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너무 많거든요 네. 뭐 은행도 그렇고 뭐 KT 같은 회사들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힘들어지면 보통 그거를 팔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사업에다 쏟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해체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묻어두는 것도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옳으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것도 아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를 오너랑은 비교하기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은 기껏 해봐야 한 개 갖고 있어요. 네. 한 개. 네. 이게 내 자산의 몇 프로냐는 의미가 없어.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짜리 집을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100% 갖고 있으니까 너, 야, 너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한 1조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부동산에 올인했다고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게 뭐 50%든 100%든 1억에서 뭐 5천만 원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10억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다른 자산으로 넣어서 네.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10%로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근데 그걸 왜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부동산은 1천만 원, 주식은 9천만 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 자체가 뭔가 안 맞잖아요. 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안 맞지 않아요? 아,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네. 제 생각엔 필승 전략인데 네.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또 여쭙고 싶은데요. 아. 자기 월급의 일정 부분 네. 10에서 15%를 네. 그 정말 망하지 않을 기업에 네. 20년, 30년간 장기 투자하면은 분명히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100년 된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20년을 못 간 회사들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20년을 보유한다고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을 때만 네. 맞는 이야기이긴 하죠. 어... 근데 사실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100% 맞는 이야기거든요. 부동산은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네. 20년 갖고 있으면 20년 전에 전국에 있던 그 어떤 부동산보다 지금은 가격이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엉덩이가 가벼워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왜 사고 계속 하느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종목을 네. 부동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은근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잘 못 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근데 부동산도 그냥 장기 투자가 무조건 최선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부동산은 네.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지금까지 올랐고 과거에는 또 한 4년 정도 내렸고 네. 그러면 4년 하락 7년 상승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죠.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락을 기다리죠. 그렇죠. 하락한 시점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걸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팔면 안 되잖아요. 상승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죠. 네. 그럼 이 사이클 기간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서울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 당장 오를 수 있는 지역 그걸로 갈아타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과연 장기 투자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저는 갈아타기도 내가 밀어놓은 돈의 금액을 빼지 않는다면 저는 장기 보유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한 10억을 넣어가지고 5년 들고 있다가 그 다음 딱 5년 뒤에 그거를 서울은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부산에다가 딱 갈아타기 했어. 그 돈을 그대로. 그러면 저는 장기 보유했다는 느낌 들거든요. 자산을 뺄 거냐 안 뺄 거냐 더 계속 밀어 넣을 거냐 그 개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갈아타기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주식도 갈아타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저는 사실 주식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부동산 사람들은 주식해서 실패한 사람 워낙 많다 보니까 주식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도 또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하려면 언급을 하려면 네. 두 종목 다 실적이 난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설프게 아는 걸로는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1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다만 부동산은 어떻다,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고 이 정도 수익률은 나온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네. 그거를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부동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이 그게 가능한지,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그건 제가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너무 그냥 편하게 비교하거든요. 네. 이러쿵 저러쿵.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이야기를 더 위험한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정말 잘하면 부동산이 우습게 보이는 건 저는 또 맞다고 봐요. 정말 잘하면. 근데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둘 다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 사람의 능력치만 믿고 그 말 자체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네. 주식 이슈는 네. 평생 끝나기 힘든 이슈일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 다 진짜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잘 없죠. 네. 그렇지만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돈 벌어서 주식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그 두 개의 영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잘 없을 뿐이죠. 그리고 저도 주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네. 올해부터. 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네. 조금 선별도 하고 네. 그래서 부동산 공부했던 방법으로 물론 전혀 다르겠지만 네. 주식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한 5년 정도 네. 진짜 미쳐서 공부를 하면 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랭무님 오늘도 네. 네. 제가 좀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는데 네. 성심성의껏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오늘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뭐 주식에 안 좋은 이야기, 뭐 반대하는 이야기 그 입장은 진짜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오해 없이 조금 시청자분들이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다음번에도 뭐 어떤 이야기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요.